누나, 내가 곶감 먹여줄게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모델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세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인플루언서 홍대의라고 합니다. 저는 좀 다정하고 그리고 연하보다는 연상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저랑 동갑이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좀 귀엽고 순수한 그런 여성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어색하네요. 네. 오래 기다리셨어요? 아니요.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. 아. 이게 뭐예요? 굉장히 그러니까요. 먹음직스럽네요. 엄청 뭐가 많더라고요. 밥 드셨어요? 전 안 먹고 왔어요. 드셨어요? 식사하셨어요? 저도 아직이요. 아. 빨리 먹고 싶어요. 행복한. 네. 맛있게 드세요. 보쌈 좋아해요? 네, 저 보쌈은 좋아해요. 너무 맛있겠다. 어디 사세요? 저는 그 서울 위쪽에 의정부 아세요? 네. 네, 거기 살아요. 어디 사세요? 저는 강남 쪽이요. 그럼 위치가 거의 딱 중간쯤이었네요. 네, 우리. 그러네요. 맛있다, 네. 고기가 엄청 연한데? 부드러운 것 같아. 맞다. 성함도 안 물어봤네. 성함이 뭐예요? 홍대의입니다. 홍대의. 어떻게 되세요? 전 최세하요. 세하님. 혹시 나이는? 저 몇 살 같아요? 뭔가 되게 어리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. 저 23살이에요. 23살? 저는 저는 95년생이요. 전혀 네.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? 아닌데요. 00? 네. 이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먹어봐요, 우리. 어때요? 맛있어요. 너무 안 달아서 좋다. 아, 그럼 떡갈비 먹으면 너무 달잖아요. 맛있죠? 흥미로워. 그럼 세현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요즘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뭐 아니면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막 엄청 액티비티한 거는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정적인 거?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데이님요? 저는 그냥 영화 보는 거랑 넷플릭스 보는 거랑 넷플릭스 뭐 봐요? 저 요즘 최근에 종이의 집 그거 봤어요. 보셨어요? 나 종이의 집 옛날에 그거 보다가 제가 속 터지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좀 약간 답답한 전개가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아요. 네. 문화가 포기했어. 그럼 넷플릭스에서 가장 재밌게 본 거는 어떤 거? 저 요즘 기묘한 이야기? 그거 봐요. 재밌어요? 저 안 봤어요. 재밌어. 그거 봐봐요.
예쁘시고 예 네. 매력 있으시고 좀 키가 좀 크셔가지고 모델인가 싶었어요. 아 그래서 저는 되게 맑다 순수하다 해맑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되게 좀 때타지 않은. 근데 제가 자존감이 높을 때는 진짜 높은 편이고 좀 낮을 때는 낮은 편인데 이것도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네 좀 그냥 막 사진 같은 거 찍고 네. 막 올리고 반응이 보이면은 아 약간 좀 이렇게 만족을 나 좀 하는데 괜찮다. 근데 그냥 인스타에서 막 다른 SNS 보면서 더 잘생긴 분들 보면은 좀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캐럿인 것 같아요. 어떤 편이세요? 저는 그냥 개성파다 하면서 일하고 있어요. 막 얼굴 막 천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무쌍이거든요. 굉장히 매력 있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나는 개성파. 패션 모델 많이. 아니요 저는 패션 쪽은 많이 안 하고 뷰티 쪽 많이 해요. 화장품 같은 거? 저는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. 아니야 알았어 네. 부담 안 줄게요. 저는 이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아애교 나도 좀 배워야겠다. 이게 뭐라고 했죠? 꽃감 꽃감 아 꽃감 한국인 맞죠? 누나 내가 꽃감 먹여줄게. 아, 왜 내 얼굴이 빨개지지? 아, 와, 너무 좋은가 봐요. 전 사실 연하라고 하면은 좀 마냥 애 같을 것 같고 막 내가 막 다 챙겨줘야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, 연하는 살짝 나랑은 안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소개팅 해보니까 되게 저보다 훨씬 침착하시고 침착해요? 되게 약간 잘 이끌어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선입견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저는 그 원래 그냥 동갑이랑 만날 때가 조금 더 잘 맞고 그런 것 같았는데 네 이렇게 연상 누나를 보니까 약간 저도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연상 누나 연상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먹기팅이라는 것 자체가 먹으면서 소개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신선하고 재밌었고 색다른 그런 소개팅 같았습니다. 처음 소개팅 해보는데 진짜 색다르고 너무 좋았어요. 재밌었어요. 원래는 제가 동갑이랑 더 잘 맞아서 동갑을 선호하긴 했는데 네, 그 말씀하시는 거랑 좀 저랑 대화를 나누니까 제가 배울 점도 많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살짝은 아쉬웠다라는 게 있었어요. 아무래도 막 연하를 엄청 선호하진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어린 느낌이 싫어서였는데 연하신데 되게 푸릇푸릇하시고 영하시고 하셔가지고 남자로서는 좀 잘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누나
애교? 네. 영각이더라고요. 몸둘바를 모르겠는데요.